오늘 새벽 말씀은 그 성막 포장을 치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중심에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는 둘로 구분이 돼서 휘장을 중심으로 안쪽이 지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고 그 맞은편으로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가장 중앙 부분에 분향단이 있고 남편과 북편으로 등대와 떡상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소의 모양인데 그 성소의 모양은 전체 길이가 약 한 그 널판 20개 정도로 돼 있으니까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쪽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 크기만큼이 성소 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소 맞은편 쪽으로 제가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번제단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선 이제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향기로 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성소 전체를 덮개로 덮어서 삼중막으로 덮개를 덮게 됩니다. 그것이 성소의 모양이고 그 옆에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성막뜰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 전체 길이가 길이로는 100규빗이 되게 하고 모서리로 해가지고 50규빗씩 되는 그런 성막뜰을 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포장을 세마 포장으로 하라 그렇게 특별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그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의 제물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 세마 포장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내가 함께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아 저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늘 포터블 형식이 되어 있어서 움직이기 아주 쉬운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 성막 위에 머물러 계시면 그들은 그 진에서 계속 머물렀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게 되면 제사장과 모든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따라 성막을 전부 철수를 해서 그걸 레위인들이 이제 운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광야 행진이 계속 되어졌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그들은 또 급히 제일 먼저 성막을 풀러서 성소를 만들고 법궤를 모시고 성구들을 놓고 번제단을 놓고 그 다음에 성막 포장을 뜰을 만들면서 휘장을 넓게 쳐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11절에 보면 그 북편에도 똑같이 성막 포장을 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뜰의 옆곳 서편에 그랬어요. 서쪽을 향해서도 성막 포장을 치라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동을 향하여 하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에 따라 북을 향해서 또 동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성막 포장을 가지고 쭉 나가서 포장을 쳐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위인이고 이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성막 포장을 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과 어떤 마음으로 성막 포장을 쳐 나가시게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그 일을 맡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맡겨진 대로 이제 성소 기구를 놓고 성막 덮개를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포장을 들고 그 중심으로부터 광이 50규빗, 100규빗씩 쭉 걸어나갑니다. 한 규빗이 대개 사람 팔꿈치에서 요 손가락 중지 끝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한 45cm 정도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이 걸어가면 보통 보폭으로 한 발짝 정도 되는 보폭입니다. 100규빗 하면은 100걸음을 걸어나가는 것이고 50규빗 하면 50걸음을 걸어나가는 거죠.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포장을 들고 각자 한 구팅이씩 들고 그 맡은 사람들이 걸음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세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나가면서 50걸음에서 멈춰서 기둥을 세우고 포장을 치고 100걸음 걸어나가서 멈춰가지고 기둥을 꽂고 포장을 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성막을 치고 포장을 치는 거지만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성소 중심으로 해서 포장을 들고 나갈 때는 아마 진군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해 나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의 모습이었을까요? 8월이 되면 교회 밴쿠버 지역의 교회 협의회 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번 참석을 같이 우리 교우들과 했는데요.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진영을 만들고 텐트를 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교회도 자리를 잡고 거기에 천막을 쫙 친 다음에 올대를 하나씩 잡아요.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자기 역할에 맡은 자리에서 기둥을 탁 꽂아가지고 한 사람이 명령을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전체 그거를 들고 일어나서 자기 앞을 향해서 서너 걸음 걸어나가면서 팽팽하게 기둥을 딱 세우면 거기에 뭐가 쳐져요? 천막이 아주 멋지게 쫙 쳐지게 됩니다. 거기에 삼성교회라고 하는 글이 딱 써 있어서 멀리서 봐도 아 저기는 삼성교회 진영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모래바람이 일고 정말 짐승이 머리둘 것도 없는 청량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구름이 딱 머물러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거기 앉아 성소를 만들고 흰 세마포장을 들고 그 제사장의 구령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해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세마 포장을 치면서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너희들의 하루하루에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전군하는 진군하는 삶이 되게 하라 하는 명령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광야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부스 족속이 살던 그곳에도 성막을 칠 때는 똑같은 형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 들어가도 그들은 똑같이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과 같은 하나의 진설병 같은 모습으로 거기에 순전한 감람류로 기름을 태우면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번제물로 드리면서
흰 세마포장을 광야 한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넓혀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군의 용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단순히 이곳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삼성교회는 이곳의 존재함과 더불어서 빛을 드러내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동서남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전에는 세상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하던 것이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방식으로 양육강식의 광야의 법칙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들이 넓혀져감에 따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작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에 법궤를 모시고 우리의 삶이 세마포장이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순결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손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행동 마지막까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세마포장을 움직이며 쳐나가는 활동이 우리 안에서 끝나선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 성화의 운동은 우리 자신에게도 계속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마포장을, 성막들을 넓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신앙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거룩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거룩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다음에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애굽에서 빼어냈냐면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 선포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에게 각장 좋은 은사와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새 이스라엘로 삼으셨겠습니까?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의 운동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생명나무는 너희들이 먹고 생명을 이어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먹을수록 생명을 주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근데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선악의 나무. 아담과 이브가 이거를 먹고 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즉시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책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아담은 그 탓을 이브에게 돌리고 이브는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뱀에게 돌립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내가 옳다, 당신이 그르다. 내가 잘했다, 당신이 못했다. 이 잘못은 당신에게 있다, 이것은 내게 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결국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분열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결국 인간의 끊임없는 전쟁과 인간들의 아픔을 만들어내게 된 요소입니다. 선악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인 동시에 하나님의 똑같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불신앙과 욕심과 인간의 어리석음이 결국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과 전쟁으로 나가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죄의 역사를 우리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정의한다고 하면 그것은 서로 판단하는 역사입니다. 서로 정죄하는 역사고 서로에게 잘못을 묻는 일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 계속되면서 인간의 다툼과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한 인간은 결국 광야와 같은 세상을 만들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은 끊임없는 선악을 분별하면서 다툼과 분열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 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파송하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선악을 판단하며 전쟁을 일삼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래요, 그곳에서 생명운동을 다시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정의는 늘 상대적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국가에서도 선악을 따지기만 시작하면 거기에도 끝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중세에서 일어난 장미 전쟁이 그것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100년 동안 옳고 그름을 시비하면서 일어난 전쟁이 100년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옳고 그른 것을 따르다 보면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늘 정의를 내리다 보면 거기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 생명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운동을 일으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세마포장을 펴나가는 것은 선악을 펴나간다는 것보다는 생명운동을 확장시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운동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만들고 세마포장을 만들고 심지어는 세마포장을 치는 규례까지 내게 말한 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한 대로 순종의 운동을 벌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마포장을 넓게 펴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세에게 준 이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장은 모세 오경을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끝내게 됩니다. 물론 33장까지 끝나지만 31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에서 끝나는데요. 모세 오경의 모든 결론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내 호흡이 다하기까지 내 목숨이 다하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결론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내 생명이 다하는 동안 세마포장을 넓혀가는 일을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 운동을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 운동 일으키는 것을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운동을 쉬지 않아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과 성경 전체를 연결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성교회 사명이 거기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삼성교회와 또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분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세마포장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목적과 삶을 조금 더 낭비하지 않고 매일매일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증거의 법궤를 주시어서 그것을 우리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하여 성막들을 넓혀가며 성막들을 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광야와 같은 선악을 분별하며 끊임없는 다툼과 경쟁과 분열이 있는 이 땅 위에서 생명운동을 일으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마포 포장을 쳐가듯이 거룩운동을 펴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며 우리의 호흡이 다하며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순종의 운동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거기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 삼성교회도 이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택하신 성도들이 이러한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사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주시는 거룩의 운동을 일으켜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